네, 국물 없는 기자회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11월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는 뭐 심야에 제한되거나 그런 게 없겠죠? 네, 24시간 이제 영업이 네. 가능해집니다. 아, 네. 지난주 금요일에 말이죠. 요번주에 굉장히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는데 네. 떡볶이는 안 된대요. 오뎅 국물은 되는데 떡볶이는 안 된다는 거야. 왜?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오뎅은 또 꺼내서 먹고 국물 먹는 건 괜찮은데 떡볶이는 안 된다는 거야. 떡볶이 차별하는 거야? 뭐야? 이거는 글쎄요. 떡볶이는 식사, 오뎅은 서비스 말이야. 아니, 그 다 돈 내죠. 그런 것 때문인가? 네. 그래서 야누수적이다 이런 말을 했더니 아, 떡볶이 사장님한테요? 네. 못 알아들으시죠? 사장님 너무 야누수적이네 했더니 예? 네, 아, 다행입니다. 네. 알아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 떡볶이 좀 안 팔았다고 무슨 오뎅 국물을 떡볶이 좀 안 팔았다고 야누수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국물 없는 기자회. 이제는 국물도 있고. 네. 지난 세월이 너무 힘들었던 게 밤에 일 마치고 가는 길에 워낙 저녁 방송 준비 때문에 바빠가지고 혹은 다음날 방송 준비 때문에 바빠가지고 저녁 식사를 거를 때는 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렇죠. 2년 동안 거의 밥을 못 먹었어요, 밤에. 못 먹었죠. 제가 뭐 사실은 집에 가서 먹어도 되고 하지만은 밖에서 끼니를 때워야 하는 노동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종식되는 방향으로 네네. 가서 모두가 좀 자유롭게 만나고 또 회합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밤 9시만 되면은 다 집에 가라. 모임을 파하자. 이런 야누수적인 태도를 이런 태도를 신화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야누수밖에 모르십니다. 아니 진짜 바카사입니다. 바카사래요. 바카사. 진짜 밤에 한 8시 반에 이제 일정이 끝나서 10시면 끊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같이 있었던 멤버 중에 꼭 이걸 해야겠는 거야. 아, 그렇지. 한 두 달 전이에요. 이걸 해는 거예요. 그래서 8시 반이면 한 시간 반밖에 안 남는데 이게 되겠냐고 했는데, 아, 사람들이 술에 대한 이 집착이 어느 정도냐면, 예. 일단 이동하는데 10분 걸리잖아요. 8시 40분에 딱 테이블 앉잖아요. 네. 주문을 해요. 네. 그러더니, 이모! 여기 일단 술부터. 그렇죠. 해가지고. 아, 그렇지. 그냥 나올 때까지 기본이 나오냐, 기본이 계속 먹는 거예요 진짜. 야, 그렇게까지 먹더라고요. 네. 대단합니다 진짜. 이제는 이제 뭐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우리 또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 이제 좀 좀 펴시고 네. 너무 국가를 위해서 희생 많이 하셨어요. 네, 정말. 진짜 뭐 할로윈데이라고 뭐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막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네. 그 마음도 사실은 좀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럼요. 어느 순수는 네. 이해는 하는데 이태원은 네.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스크를 좀 안 쓰신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그게 뭐야? 네. 네. 그건 좀 그랬는데. 네, 그래. 어떨 때는 진짜 그런 분들은 본드를 발라버려가지고 아 입을 뭐. 콧구멍도 있잖아. 리얼 할로윈. 콧구멍을 막아버리고. 네. 비말만 없으면 되니까.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동안 방역에 협조하신 분들 몇 배의 그런 매출과 또 매상과 이로 인해서 행복이 넘쳐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먹으러 가겠습니다. 예. 네. 저 오늘은 사실 광고를 우리가 중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국수입니다. 국수라서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해야죠. 네, 그럼요. 자, 우리 특산물 대한민국 대표 국수 4종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아서 김용민TV도 단계적 먹방을 재개합니다. 오늘 1단계로 간단한 면식인데요. 저기 구로보건소 네. 대상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를 보지 마시고 우리 다 받았어요 지금. 합이 6차 접종을 했어. 아, 5차입니다. 저는 얀센이라. 아, 그렇군요. 저는 다음 주에 이제 부스터샷이. 아이고, 네, 좋습니다. 예정도 네, 네. 있습니다. 부스터. 네. 네, 부스터 하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만 부스터 이야기는 이따 하도록 하고. 네. 자, 가을에는 국수가 더욱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우리 밀과 지역 특산물로 만든 대한민국 대표 국수 4종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 제주를 대표하는 제주 고기국수와 제주 메밀국수, 전라도를 대표하는 무주 천마 들참국수와 순창 된장 비빔국수입니다. 오늘 소개할 국수는 바로 무주를 대표하는 고소한 국수, 바로 무주 천마 들참국수입니다. 무주 천마 들참국수는 국내산 밀로 만든 우리 밀면에 천마 전국 최대 산지인 무주답게 천마 분말이 함유된 특제 비법 소스가 들어갑니다. 오. 아, 뭔가 고소한 냄새가 너무 나와요. 네. 예. 거기에 고소한 들기름과 참기름이 한데 어우러지면 극강의 고소함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 정보 제주 고기국수 세트 2인분 곱하기
4, 24,900원. 그리고 제주 메밀국수 세트 2인분 곱하기 4, 24,900원. 무주 천맛 들참국수 세트는 2인분 곱하기 4, 24,900원. 순창 된장 비빔국수 세트 2인분 곱하기 4, 24,900원. 국수 모듬 세트 4종 한 세트씩 24,900원. 맛있고 건강한 대한민국 대표 국수 4종을 17% 할인된 특가로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이후로 계속 전제품 무료 배송 서비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11월도 변함없이 김용민닷컴의 전제품 무료 배송은 이어집니다. 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야, 이게 제주 고기 국수가 그 1인분에 보통 한 7, 8천 원 하는데 굉장히 저렴하네요. 여기 뭐 무슨 소스가 이게 아, 뭐 밑에 있구나. 밑에 있어요, 밑에. 아, 그래요. 통상은 이제 뭐 여기 국물이 있거나 혹은 뭐 양념이 있거나 그런데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냄새가 너무 고소해요. 냄새가 이렇게 양념이 무슨 양념이지 이게? 야 진짜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이게 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뭐 아무것도 없나 그거하고. 했는데 네. 그냥 보면 그냥 생면 같거든요. 근데 양념이 와 이거 맛있어요. 이거 국수에 환장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안 먹고 죽으면 정말 억울할 거야. 와 이런 나 특이한 아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거 이 소스가 뭐지? 그 우리 밀면에다가 천마 분말이 함유된 국수로서 맛이 극강인데 여기다가 들기름 참기름 섞은 그렇죠. 거예요. 들기름 참기름. 야. 네. 아 여기다 아, 들기름 향이 진짜 엄청. 여기다 이제 고기 고명에다가 열무 김치 올려놓고 먹으면 아 그냥 뭐 지금 1단계라 이것만 주신 거죠 이제. 2단계부터는 좀 김치라도 좀 주시겠죠? 2단계는 옆에 바베큐를 돌리려고 그래. 3단계는 뭐 부패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맛있다 이거. 오늘 바로 바베큐 돌리면은 야누스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갑자기 야누스적이면 안 되니까. 나 진짜 오랜만에 음식을 먹으니까 진짜 눈물이 나. 근데 아 근데 이게 이 만든 지 꽤 오래되신 거거든요. 근데 너무 촉촉하고 너무 맛있어요. 네. 너무 하나도 맛있어. 불지 않았고. 진짜 촉촉해요. 나는 처음에 그냥 생면을 여기다 왜 갖다 놨지? 나중에 이게 뭘 소스를 부어줄래나 이렇게 했는데. 야, 밑에 이걸 약간 비비니까. 들기름 참기름인데 하나도 안 느끼하고. 그냥 고소하고 맛있네 진짜. 기가 막힌 국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무주 천마 들참국수. 이게 좀 아쉽네요. 아쉬워. 좀 더 없나? 1단계라 요만큼만 주신 거죠? 네. 2단계는 좀 많이 주겠지? 너무 아쉬워. 야 이거 아쉽네 진짜. 사실 이런 면 종류 음식은 이런 사발에 그럼 면치기로 때려줘야 이게 그럼 그럼 아 벌써 다 없어졌어. 네 2인분을 4세트 주시는데 이게 모자라겠네요. 네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11월 이후부터는 참을 수밖에 없었던 먹방의 이제 진짜 진면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찌양 쯔양이라고. 아, 쯔양. 네, 유튜버 있죠. 네. 아, 뭐, 진짜 대단하게 드시더만. 진짜 다 드시더라고요. 그분은 진짜 리스펙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먹방 찍을 때만 밥을 먹는다는 소문이 있어. 네, 안 농담이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드시면서.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로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그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밥을 정말 예쁘게 먹는다. 예쁘다는 표현이 좀 부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뜻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먹는다. 네, 그런. 우리 먹는 거랑 좀 비교가 되나? 저희는 좀 학대에 가깝죠. 음식 학대. 우리 맛있게 먹어. 그러니까 맛있게 먹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라이브로 해서 스튜디오에서 먹는 것보다는 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렇게 먹으면서 언론계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와, 그런 야누스 같은 방송을 아니 그러면 먹으려는 겁니까? 여기서 먹는 방송을 하려는 겁니까? 3배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서해로 가서
식용게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용게. 네네. 아, 그 따로 키운다는 그 게. 아, 그게 말고 바닷가. 요게. 네네네. 식용게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집에서 반려게로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뭐 느낌 있죠. 네. 어항에, 어항에. 네. 자, 여러분, 자, 많이 앞으로 먹방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민동기 기자님, 네, 이야기해 주시죠. 연일 대장동과 관련된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론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흔히 말하는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그다음에 남욱, 남욱, 네, 요 네 사람과 관련된 어떤 그런 보도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목해야 될 그런 사안들을 잘 주목하지 않는 대장동 의혹 보도 요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예, 요런 거는 잘 주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50억 클럽에서 유일하게 익명으로 보도가 된 한 분이 있습니다. 언론사 고위인사로 알려진 홍모 씨. 이 홍모 씨. 이 석현이 형이 굉장히 이제 억울하겠어. 아니,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언론인 고위인사 홍모 씨가 익명으로 보도가 됐을 때 다들 뭐 찌라시라든가 이런 데서 어? 중앙일보 홍석현? 여기서 단정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분 아닙니다. 네. 네. 처음에 이제 언론사 사주 홍모 씨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그분을 떠올렸던 것 그렇지.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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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아닙니다. 그분 아닌 걸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언론사 고위인사 이 홍모 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머니투데이 보좌 팀장하고 50억이 넘는 규모의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 저 그렇다면은 홍 씨는 딱 한 명밖에 없는데 다른 홍 씨가 그렇죠. 네. 언론 사주 중에. 아니, 그, 지금. 그리고. 그, 예. 그리고 거기 보면. 그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면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언론사 입사 선배인 홍 씨는. 그래서. 아니, 그냥 실명 그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 보도 기사 내용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입사 선배인데. 무려. 금전 거래를 50억이 넘는 금전 거래를 했어. 아, 그래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해서 지금 흔히 말하는 4인방과 관련된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녹취라든가 아니면 주장 혹은 뭐 얘기, 일방적 주장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쪽 사이드를 보면 이른바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가 법조계 인사들이라든가 곽상도 의원 아들이라든가 지금 얘기한 이른바 홍모 씨와의 이 돈 거래 이걸 보면은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드러나졌습니까? 네네. 그 사실은 검찰의 이 계좌 추적이라든가 돈 거래 흐름을 보면은 저는 이쪽 부분은 간단하게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언론도 상당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재하기도 괜찮을 텐데 하지만 보도는 매우 일부 언론에 국한되고 있다. 그리고 이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솔직히 두 사람이 딱 나온 걸로 봐야 되거든요. 곽상도 의원하고 이른바 홍모 씨. 네. 곽상도 의원은 계속 아들하고 이름이 실명으로 공개가 되는데 홍모 씨는 끝까지 홍모 씨로 보도가 되고 있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여기서 최초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다른 데서 뭐 먼저 보도를 해 주시면. 근데 뭐 보도가 나온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언론사는 아닌데. 아, 그래요? 네. 오.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야, 용감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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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네. 어. 어마어마한 힌트를. 아니, 뭐, 비슷한 사람 많잖아요, 제 이름하고. 네. 그래요. 뭐, 상자 아니, 들어가거나 근처 들어가겠죠. 그래서 대장동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의혹 보도가 있는데, 언론들이 무수하게 쏟아내는 보도는 사실 새로운 팩트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없습니다. 네. 털만큼 털었기 때문에. 하지만, 충분히 주목해야 할 이런 보도들은
상당수 언론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국물 없는 기자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보도를 주목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람들이 보도가 됐는지를 잘 몰라요. 스릴수석 넘어갔는데 키넨 파트너스라고 있습니다. 키넨 파트너스가 이거 최태원 씨. 아, 네네. 동생 최기원 SK행복남는재단 이사장. 사실상에 네. SK그룹 계열사라는 정황을 포착을 하고 이미 SK그룹을 현장 조사를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근데 왜 키넨 파트너스가 대장동 의혹에서 중요하냐.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대장동 개발 회사인 이 화천대유에 투자하기 위해서 400억을 빌려준 회사가 바로 키넨 파트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이걸 들여다봤다는 얘기는 만약에 최기원 이사장이 키넨 파트너스의 자금을 그냥 댄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최기원 이사장이 직접 키넨 파트너스를 소유하고 있다면 요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했고 공정위가 아직 현장 조사한 판단이라든가 결과는 안 내놨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인가 요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특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SK그룹 쪽에서는 상관없다라고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만 왜 공정위가 키넨 파트너스 이 부분을 현장을 조사 했을까? SK그룹 계열사라든가 이런 정황을 따지기 위한 그런 차원 아니었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근거를 좀 포착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런 기사인데 화천대유하고 하나은행, 그러니까 왜 곽상도에게 김만배 씨가 50억을 줬을까를 두고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단의 정황을 엿볼 수 있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있잖아요.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한번 깨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그 사업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하고 경쟁을 했던 게 산업은행 컨소시엄이거든요. 그런데 산업은행 컨소시엄 참여했던 한 회사가 있습니다. 부국증권이라는 회사인데 부국증권이 하나은행 쪽에 야 우리랑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은행이 부국증권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만약에 깼다면 당시 화천대유는 시쳇말로 이제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지금 김만배 씨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만배 씨가 다급하게 곽상도 의원에게 SOS를 쳤다는 거고 곽상도 의원은 김정태 당시 하나은행 회장에게 컨소시엄을 유지하라 이렇게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의 그 의혹 제기는 결국에는 그 컨소시엄을 유지하는 그 대가로 도움을 준 대가로 김만배 씨가 곽상도 의원 아들 취업이라든가 이런 걸 대가로 50억을 준 게 아니겠느냐. 사실은 이런 대목들은 굉장히 돈의 흐름도 뭐 정확하게 좀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앞뒤가 좀 맞아보죠. 그렇죠. 뭔가를 검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언론들이 상대적으로 거의 주목을 안 했습니다. 오로지 이 보도가 나왔을 때도 유동규, 정형학, 남욱 변호사 이런 사람들만 주목을 했거든요. 이런 보도들을 한번 주목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간 우리가 홍아무개 씨를 본명으로 부르지 못하는 이현 씨 너무 비루합니다. 검색만 하면 다 나오고 있고 심지어 우리 채팅방에도 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도 다 아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SK 얘기가 나왔어. 그런데 네. 저기 아주 일대 해프닝 아니었습니까? SK 최태원 회장이 이제 노태우 씨 그 빈소를 들어갔다 나왔는데 네. 어떤 기자가 고인과는 어떤 관계시죠? 네. 예. 아, 그때 그 마스크 뒤에 숨어 있던 그 최태원 회장의 동공지진.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예, 그렇죠. 근데. 제 장인입니다. 장인어른인데. 근데 저는 그거에 왜 그랬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언론계 반성할 점 진짜 많습니다. 저는 그 물었던 YTN 기자를 그 개인을 비난할 생각이 좋아요. 아, 뭐 저도. 네. 예. 왜냐하면 그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요. 거기서 현장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기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자 내부에서 단톡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걸 물어볼 것인가 조율을 한 거친 끝에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물어보라고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통상 그런 데는 여러 사람이 오잖아. 여러 사람이 오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연차 낮은 기자들은. 그래서 습관적으로 고인과 어떻게 관계가 되십니까? 고인과 어떻게 관계가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안타까웠던 거는 노태우 씨의 최소한의 그 가족 관계 있잖아요. 가족 관계는 장례식장에서 취재를 하는 기자라면 저는 최소한의 인지는 하고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좀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는 고인과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노소영 씨가 왔어. 그래서 나와. 고인과 어떻게 관계가 되십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 이거는 망신이야. 근데 그걸 참 모를 리가 쉽지 않은데 이게 뭐 무슨 역사적 배경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는 물을 수 배경이, 있다고 보는데. 아니 지금 솔직히 우리 MC 채님이 네. 개인을 비난해야지 뭔 소리야. 그 기자 개인을 비난해야지. 아니 그 기자가 즉흥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기자 단톡방에서. 아니 그럼 자기가 걸러야지. 이게 말이 되냐. 이거 당연히 최태호는 노태우가 장인인데 그래서 그걸 물어보냐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개 중에 한 명이라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장례식장에 취재를 가는데 저는 쌍방이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일단 해당 언론사는 물론이고 소속사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친인척, 가족 관계에 대한 인지도 안 된 상태에서 기사를 내보내는구나. 첫 번째 그 생각을 했고, 그렇지. 두 번째. 그렇다면은 그 언론사는 네. 양질의 어떤 그런 취재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자를 내보냈다는 거. 노태우 사위가 최태원인지도 모르는 기자를 내보냈을 때는. 두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장례식장에 취재를 한다면 최소한 가족 관계는 파악하려는 그런 준비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쌍방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 저는 이게 특히 그 기자의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뭐 가족사를 몰라서가 아니라 아니 사실 노태우가 집권하고 나서 그냥 교복이나 만들고 테이프나 만들던 선경 SK가 정말 SK텔레콤 이동통신 사업자가 되고요. 또 사실 유공이 원래는 이제 국가 그렇죠. 네. 국영기업이었어요. SK텔레콤도 이제 한국통신 아 한국통신은 KT구나. KT. 네. 어쨌든 그러니까 뭐 국영기업이었는데 네. 유공이 이제 SK에너지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엄청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사유화하게 만든 거죠. 그 정부가 바로 이제 노태우 정부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이제 노태우의 딸과 최종현 회장의 아들하고 결혼해서 최태원이 대를 이었고 그러면 이건 엄청난 정경유착인데 정말 세기의 정경유착인데 이것도 모르고 고인과 무슨 관계세요라는 질문이 나갔다는 거는 이거는 저 그래서 그 기자가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는 부끄러워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최태원을 매긴 것이다. 매긴 것이다. 어? 당신 말이야 지금 저 장인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여기 오는 게 나 부끄럽지 않냐? 당신의 모습은 야누스적이다. 또 야누스. 이런 질타를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진 게 아닌가. 나는 네, 네. 그 기자 개인을 탓할 생각은 없지만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아 근데 저는 우리나라 한국 기자들이 정치인들을 비꼬고 조롱할 수는 있어도 절대 재벌회장을 그럴 수는 없다 생각하는 편이고 아마 이 사람이 그렇게 나가서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과정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은 좀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태우 씨가 이제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이제 취재를 나가야 되는데 언론사에서 할 수 있는 취재의 그런 아이디어라고는 그냥 앞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사람들 나오는 대로 그냥 마이크만 갖다 대고 그것만 촬영하는 딱 그 정도의 구상.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가려는 사람들을 과거에 뭐 이 노태우 씨랑 최태원 씨랑 이 관계를 잘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이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아마 이 정치부 말진 혹은 그 인근 경찰서 말진 아마 그렇게 기자들을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아, 네. 정말 이거는 언론사 고시 다시 봐야 돼요, 진짜. 저 그래서 이 기자가 몰라서 묻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믿고 싶은데, 근데 재밌는 게 당시에 어떤 기자가 최태원한테 고인과는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봤다는 그 기사가 유통되면서 네. 막 세상이 웃음거리가 됐잖아요. 근데 언론사 간부들이 하, 우리 회사 기자가 아니길 바란다. 그게 자기들끼리도 카톡방에다가 우리 애는 아니겠지. 우리 말주는 아니겠지. 그랬다는 거야. 왜도 부끄러워.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보내놓고. 아 그러니까 그 언론사 교육이라도 시키고 보내지. 전체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야. 아니 최태원 회장이 솔직히 그 질문 받고 허허 웃으면서 갔지만 속으로 저는 농반집만으로 눈물이 또르르. 아니 아휴, 언론사 광고하면 뭐하냐. 광고를 확 다 빼버려. 아, 이게 농담으로 나 그 생각까지 했다니까, 진짜. 그래요. 네.
아이고, 그게 아, 부끄러워해야 진짜, 됩니다. 진짜 부끄러워해야 돼.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글쎄요. 예. 예. 아이, 너무 웃음이 나가지고 그래요. 우리 저 최태원 회장 익수 장인인가요? 아직은 네. 아직은 혼인관계가 그렇죠. 네. 법적으로 안 됐어요. 법적으로 정리가 네. 안 됐기 때문에 양육비를 줄 일이 없구나. 다 커서. 그렇죠. 자녀들이. 네. 예. 위자료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그렇죠. 이제 관심은 위자료. 네. 재산 분할이. 그렇지. 아주 대표적인 정경유착이라면 아마 그것까지 다 친다면은 정말 세기의 위자료가 되지 않겠는가. 사실 SK 입장에서는 그쪽이 한 구하는 데저도 그래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 저 기자분을 저희가 좀 비웃었는데 그거는 뭐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계기로 해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최태원 장인이 노태우였구나. 알게 됐을 뿐더러 아마 본인에게 더 어떤 그런 공부해야겠다라는 자극이 됐다면은 이게 나쁘지 않은 기회예요. 예전에 그 가수 이상은 씨가 네. 담다디로 초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아, 이상은 뭐, 이건 상조가라고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 난리였죠, 진짜. 난리였어요. 네. 저도 저 이상은 씨 너무 좋아했었는데. 근데 이 양반이 곧바로 MBC FM에 이종환의 디스크쇼의 뒤를 잇는 이상은의 밤의 디스크쇼 오. DJ가 됐어요. 저 파격적인 캐스팅이지 사실 이종환 하면은 뭐로 비유할 수 있냐면은 예전에 김구라 씨가 그분을 비유했는데 스포츠계의 김운용. 김운용 아시지? 김운용. 아, 그 방귀 세게 끼시는 분이니까 IOC 위원도 하시고 네. 거의 DJ계의 김운용은 바로 이종환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스포츠계의 이종환은 김운용이다. 그랬었는데 이제 DJ를 맡았는데 아 뭐 사연 읽어주고 뭐 써준 공목 읽어주고 뭐 재밌게 했지. 근데 이제 토요일인가 일요일은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실시간 소통이 불가능하니까 음악인들을 모셔서 토크하는 시간인데 아, 이 평론가인가 아티스트가 나와서 비틀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비틀즈가 누군지 몰랐던 거야. 아주 모르진 않았겠지. 네. Yesterday 그것쯤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정확히 이제. 예. 오, 근데 이게 음악의 세계가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야. 우스운 게 아니야. 이 양반이 거기서 그냥 쇠망치로 맞은 듯한. 오. 내가 너무 무지했다.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음악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미술 공부하러 간 걸로 아는데 뭔가 이 자극을 얻어서 자아성찰하고 새로운 무언가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자도 이번에 최태원 장인이 노태우란 걸 알게 됐으니 이게 이제 앞으로 맥인 거 아니냐고 해놓고 너무 야루스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는 예전에 그 배종옥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예. 배종옥 씨가 그런 얘기 방송에 나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인터뷰하겠다고 기자가 왔었대요. 네. 근데 질문 몇 개 딱 들으면 알잖아요. 배종옥 씨가 화를 냈다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나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인터뷰를 하러 온 거라는 그렇지.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인터뷰를 하여튼 뭐 쪽냈다 그랬나? 아니면 화를 냈다 그랬나? 준비 다시 해오라고 그랬나? 저는 그게 선배 기자들 세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김용인 이사장이 그랬잖아. 아 우리 언론사 기자가 아니 우리 데스크들이 봐. 본인들도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준비 철저히 안 했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 기자를 뽑을 때 시사 전반에 대한 관심, 특히 어떤 매니아적인 관심들. 그런 사람들을 사실 저널리스트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요즘엔 다 그냥 뭐 영어로 혹은 뭐 영어 뭐 상식 그러니까 뭐 암기자라는 분들이 유리한 게임이죠. 네.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널리즘의 영역이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한국 정치계의 어떤 그런 계보를 꿰할 줄 아는 정치 마니아들. 그래서 언더그라운드에서는 거의 뭐 블로그로 이런저런 SNS로 거의 논객 수준으로 어느 정도 자기 역량을 드러낸 사람들이 기자로 캐스팅돼야 네. 그 저널리즘의 발전이 있어요. 그런 저널리즘이 보편화됐으면 좋겠다. 영어 성적으로 상식으로 이걸로 가늠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저널리스트의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융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융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융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융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웅이 구독. 썬데이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뭐. 노태우 씨 국과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노태우 씨 국과장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긴 했는데 제가 오늘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은 노태우 씨 국과장과 관련한 광고가 실렸습니다. 10월 29일입니다. 모든 신문에 다 실렸어요. 네. 거의 다 실렸어요. 모든 신문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합일간지. 네. 전국 단위 종합일간지 노태우 씨 국과장 공고 관련이 실렸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장례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명의로 이 국과장 공고 광고가 일제히 실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경향신문이라든가 한겨레가 뭐 우린 그러면 굶어 죽으란 얘기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조중동이 이 광고를 일면 하단에 싣는 것과 경향 한겨레가 이 광고를 일면 하단에 싣는 것은 조금 저는 다른 것 같다. 받아들이는 인식과 무게가 꼭 싫어야 했었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김용민 이사장이나 정상근 기자 생각도 궁금하고 우리 또 국문 없는 기자에 보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저는 이거 안 싫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안 싫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 실렸거든요. 특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날 노태우 씨 국과장 공고가 일면에 하단에 실렸던 한겨레의 일면 기사 제목이 선생님, 전두환도 국과장 해주나요? 굉장히 도발적으로 일면에 의제를 막 던진 거였거든. 근데 밑에 노태우 씨 국과장 공고가 실렸단 말이에요.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한겨레 광고국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겠죠. 기사와 광고는 뭐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김영삼 전 대통령이 노태우 씨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했다 하더라도 쿠데타 세력이고요. 그리고 노태우 씨 국과장과 관련해서 흔히 말하는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전두환 씨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국과장의 기준이라든가 혹은 국과장의 어떤 평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전두환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기준이 전두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 기준이 전두환이 되냐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태우 씨 국과장 공고 광고가 일면 하단에 실린 특히 한국일보까지 내가 기대를 안 하는데 경향하고 한겨레는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노태우 씨 때의 정경유착은 SK만이 아닙니다. 그랬죠. SBS. 아유. SBS 설립 과정도 한번 좀 얘기해 보면은 기가 막혀요. SBS가 아시다시피 민영 방송으로 설립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서울 수도권 민영 방송. 처음에 서울 방송이었죠. 그렇죠. 뭐 법인 이름이 주식회사 서울 방송이었습니다. 네. 90년 여름부터 이제 새로운 민영 방송 사업자를 모집한다 해서 6번 채널 6번으로 해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처음에는 대기업이 아닌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 막 그 협동조합 형태로 된 중소기업 단체가 유력했는데 심사 기준이 마련도 기준 전에 탈락을 했어요. 네. 아니 심사 기준이 있어서 그렇죠. 자격에 미비해가지고 탈락하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아예 심사 기준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된 거예요. 중소기업이. 논란이 있었지. 그래서 하여튼 심사 기준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서 뭐 여러 컨소시엄들이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일진, 인텔, 그리고 태영. 이 간판 업체들이 대장동 이론. 네, 그렇죠. 컨소시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지. 근데 인켈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어, 네. 맞아요. 그래서 인켈이 되는 건데 갑자기 공보처 장관 면담 평가 이게 또 심사 항목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 인켈이 이대로 가면은 그냥 될 수 있었는데 갑자기 공보처 장관 면담이 들어온 거죠.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은 가점을 줄 수 있는 심사 기준이 또 생긴 거야. 추가된 거야. 그래서 인켈은 떨어지고 태영이 됐습니다. 뭘 의미하겠어요, 그거는. 애초부터 태영을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서 꼼수를 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건데 그 사이에 태영이 어마어마하게 여당 의원들, 당시 민자당, 노태우의 민자당에게 그렇죠. 돈을 뿌렸다는 네. 그런 정황이 드러났고요. 네. 그래서 돈 살포와 관련해서 태영 쪽에서, SBS가 아니라 태영 쪽에서 그거를 취재한 기자한테 집요하게 누가 이거를 흘렸냐라고 묻더니
그 기자한테 알려주면은 SBS 취업시켜주겠다. 진짜로? 그랬어. 어. 그래서 그 기자는 거절했지. 경향신문 기자였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계 인사들이 의심했지. 지금 들어가 있는 친구들 중에 전직한 기자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태용 쪽에 회유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또 그 허가와 관련해서 주무부처의 책임자, 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의 자제들이 대거 SBS에 들어간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최병렬 공보처 장관. 그 사람이 네. 면담해가지고 결국에는 인켈이 될 걸 태용을 하게 만든 거 아니야. 그 사람 아들? 최희준. 네. SBS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뭐 부당하게 뭐 입사했는지는 몰라요. 또 정당한 채용 절차를 거쳐서 합격한 것일 수도 있겠지. 이런. 그랬겠지 뭐. 그래서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또 TV조선으로 갔는데 네. TV조선, 조선일보 계열 아닙니까? 최병렬이 어디 출신입니까? 조선일보 출신이죠.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세상이 뒤집어졌을 텐데 아니다 또 뭐 저기 국민의힘 얘기니까 별일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 당시에는 아닙니다. 요즘은 난리나요. 이게 입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태영이 사업자로 선정될 무렵 지들은 알고 있었겠지. 그 무렵에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또 삽니다. 태영 주식을 우리 아드님께서 뭐겠어. 떡상하면은 또 엄청나게 지분 이득이 올라갈 테니까. 아, 우리 저 SBS는 정말 참 시작부터 때가 많이 묻은 그런 방송이었어요. 이런 방송이 누구 정권 때 만들어졌느냐? 노태우 때. 그렇습니다. 때 만들어졌다. 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뭐 노태우 씨가 간 거는 뭐 참 사람이 죽었으니까 애도를 표할 수는 있어도 그는 우리 역사에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뭐 그렇다 아니었으면 대통령이 될 수도 없어. 그럼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왕에 뭐 김용민 이사장이 노태우 정권한테 SBS 허가와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SBS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뭐 임단협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긴 한데 SBS는 본인의 어떤 출범의 정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KBS가 본인의 어떤 굴욕의 역사를 몇 번이나 이제 시사 프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방송을 했거든요. 저는 SBS도 그래야 된다고 봐요. 본인의 어떤 그 출발에 부족한 그런 정통성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을 하고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야 그게 시청자들한테 이제 진정성이 먹힐 수 있는 거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찰이라든가 반성 없이 지금 태용과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 SBS는 지금 노사관에 저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라든가 이런 거 보면 여전히 무슨 뭐 노사 갈등이라든가 갑질 문제라든가 이런 거 보도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게 이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죠. 특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그게 정말 현명한 길이다라는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네. 유명한 어떤 앵커는 또 장인이 공보처 장관 출신이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확인되는 대로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우리 제주도에 미디어 천재 강은방 씨라고 우리 저 패친인데 네네네. 아, 이분이 정말 저한테 알토란 같은 정보를 많이 알려주십니다. 아. 이분 말씀이 SBS의 전직 앵커 중에는 장인이 공보처 장관이었던 사람이었다. 장인이? 장인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제가 확인 전입니다만은 저 기상천외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감사하고요. SBS의 기자 중에 목동검사로 불리는 분이 또 있습니다. 목동검사? 목동검사. 아. 친윤석열인데 그래서 그분을 목동의 암흑의 검사라고. 그래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은 아마 그분이 청와대 대변인하고 뭐 그럴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SBS 남아있는다면 SBS 사장을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BS가 참 배팅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인데 국민의힘 쪽 인사를 라디오 MC로 갖다 쓰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선택을 했는데 벌써부터 이제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SBS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SBS는 예를 들면 정권이 넘어갈 것 같다 싶으면은 대선 전부터 이제 채비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전 이걸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내일 비가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지금부터 우산을 펴는 방송국이 SBS다. 네. 아, 그래요? 그 양반이에요? 제가 한번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몰랐네. 이니셜 나옵니까?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손주환 씨라고 아세요? 손주환. 네.
YS의 영부인 손명순 여사의 사촌 동생이고 그리고 이제 공보처 장관도 지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1992년 6월에 그리고 그 전에는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1990년 말에 그때면은 SBS 인가 네네 그 시점이었고요. 그 이전에는 또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고 그 이전에는 정치부 기자 관훈 클럽 총무도 했었고 기자협회장도 했었던 이분의 사위가 바로 김성준 전 앵커. 아이고 이걸 처음 알았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손조한 씨. 아긴 뭐 저기 자주 섞인 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SBS에 재직하던 분이 우리 회사는 윤 씨가 많다. 네? 우리 회사는 윤 씨가 많다. 예, 그런 얘기도 들었고.